어머니가 착한데 우리 아버님도 따라하시고 우리 누님도 따라하시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정면으로 쌓았냐 이거 스피커 말이야. 아이고 요거 조금만 줄여. 예, 내가 아니 그 놔두세요. 예. 예, 이제 좀 작게 해야지. 예, 삑삑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놔둬 그대로. 예, 놔두면 돼요. 아이고. 원래 이제 마당에 오면은 게 좋고 그러는데 이제 됐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엄마 아버지들이 이 자리에, 예, 내가 요걸 텐트 치기 잘했네. 이거 하나에 얼마 빌려왔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네 개를 빌려왔는데 하루에 10만원씩 네 개 40만원이네. 아이고. 이거 줘야지. 또 발전기 기름 떼야지. 아우, 선생님. 예, 그 다음에 이제 땅값 줘야지. 우리도 먹고 자고 여관비 생활해야지. 여관 35,000원 받든 막. 예, 35,000원 방 4개 잡아가지고. 아이고, 돈이 겁나게 많이 돼요. 그리고, 야, 전봇대, 예, 자, 봐봐. 네 얼굴 보면 연복게 생겼냐. 야, 별이가 가갖고, 이제, 예, 해야지. 그리고, 별이야, 10,000원치 사시면은, 예, 가슴도 한번 만져봐라고 주고, 그리고 엉덩이도 한번 만져봐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저희 진짜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여시 안 팔리니까, 이렇게 간혹 가다 남자분들이 이쁘다고 가슴도 만져보려고 엉덩이 툭툭 치고 그러는데,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성희롱으로 고발해가지고, 우리가 합의금 뜯어먹고 사요. 이거 여팔하고 돈이 안 돼. 이게 걸리기만 걸려봐라. 만지겠다 그러면 성희롱으로 해갖고, 저번에 있잖아. 3,000만 원 버렸잖아. 저것이 전부 때가 3,000만 성희롱으로 여자가 만져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성희롱으로 고발해갖고 3,000만 원. 얘는 비싸요. 얘는 5,000만 원 뜯어먹었다. 그래가지고 옛장사 나온 거예요. 3,000짜리 벌려고 온 게 아니라. 야, 이게 미인들이 예술 먹는다. 그리고 하나씩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씩 드시고 그요. 에, 그래야지 이제 난타 치고 이제 온면치도 한번 해야 되는데. 예, 야, 아버님도 기다리시네. 이제 엿먹는 시간이 이제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만 한 3시간 동안 줄기차게 합니다. 예, 예, 다른 거 없어. 뒤에 계신 분들만, 예, 이것도 하나씩 먹어주면 되지. 이제 고맙고 감사하죠, 뭐. 예, 그래요. 예, 얼른 갔다 와. 예, 이제 그만 팔어. 그냥 강요하지 말고, 예, 10,000원을 사신 분들한테는, 자, 악어 붕어 가죽으로 만든, 예, 여성 전용 핸드백을 드립니다. 악어 붕어 가죽으로 만들었어. 예, 그걸 받으려고 198,000짜리 예, 까만색으로 된 거. 예, 이거 겁나게 좋아요. 이런 것도 하나 선물 드리니까 악어 가죽 필요하신 분 말하세요. 10,000원치 사시면은 198,000짜리 악어 붕어 가죽으로 만든, 예, 핸드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악어 붕어 가죽 어디 갔냐? 핸드백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안단 말이야. 198,000짜리 예, 저거 악어 붕어 가죽으로 만든 여성 전용 핸드백 필요하신 분 말하세요. 이거 악어 붕어 가죽으로 만들었다니까. 198,000짜리 필요하신 분 10,000원 쓰시면 이거 핸드백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아이고 여짠사 이것 때문에 말할 말을 다 대갖고. 아이고 뒤에 보니까 이쁜 처녀들이 많이 왔네. 여긴 전부 다 고장난 처녀들밖에 없는데. 근데 형 젊은 형 짝꿍이요? 여기 선글라스 근데 엿 먹었어요? 안 먹었어? 야 저기 봐라. 저렇게 저것들은 꼭 자기보다 잘생기고 능력 있는 분들한테는 엿을 안 먹이고 꼭 엄마 아버지들이 뭔 돈이 있냐. 저 돈 버는 사람들이 열하나. 그래 형은 인심이 좋으니까 두 개 먹어라. 1,000원 깎아준다. 예, 5,000원이었으면은 예, 5,000짜리 없으면 괜찮아. 1,000원짜리 5장 받는다 우리가. 많아 보이려고. 야, 형 사회생활 잘했네. 그래, 이리 앉아. 예, 원래 미인은 예술 좋아합니다. 꼭 성격이 안 좋다든가 얼굴도 개떡같이 생긴 것들이 또 안 먹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봐봐. 인상도 좋고 후덕하니까 예술 다 즐겨 먹잖아.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형. 그러지요. 우리 아버님 나이는 안 갔고 우리 형은 보니까 이제 한 54살 정도 된 것 같네. 내가 33살이니까. 이렇게 멋진 분들이 오니까 너무나 좋아. 예. 야, 난타 한번 쳐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 더 할까? 야 이제 그만 팔어. 난타 공연 한번 하자. 별이 너도 이리 와. 이제 괜찮아. 이제 먹고 싶은 분들은 와서 셀프로 사서 드셔. 그때부터는 하나는 3,000원이었는데 이제 와서 사신 분들은 하나에 5,000원이요. 두 개도 5,000원. 이제 우리 단원들은 이제 난타 하기 치기 전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고고니 우리 엄마 아버지도 좋아하는 노래지. 광대를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릴게요. 광대란 곡으로 북과 장구를 치는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남들이야 웃으면서 꺾어웃지만은 저희들은 열심히 최세를 다하는 길거리의 공연자입니다. 길거리 공연자고. 예, 이렇게 또 예술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 계신 분이 예, 경찰 생활 20년 하다가 실화입니다. 시티로 20년 하시다가 11년 전에 제가 여장을 하고 각설이 공연했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경찰직을 때려쳤습니다.
20년 전에 그 20년 하신 공직에 있던 예, 그리고 각설이 이름으로는 뭐냐면 전봇대 전봇대 이게 키가 크잖아 이제 전봇대 품바님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예, 송도에서 그 국악학원 원장을 합니다 예, 국악학원 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고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밖으로는 안 나와요 예, 그 제자들이 많거든 근데 제가 나올 때는 나옵니다 왜? 내 제자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니까 각설이도요 레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갖고 와갖고 오고 여기 별이 품바는 또 누구냐 이분이 이제 이따 장구 치는 거 가위춤 있죠 아버지 가위춤 이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이제 이분의 새끼가 여기요 별이 이분의 제자가 여기네 학원에서 지금 열심히 북장구 공부하고 있어요 뭐라고 거지열라고 각설이열라고 예 근데 주특기가 방구통을 잘 흔들고 살랑살랑 잘 놉니다 우리 별이 품바 그 다음에 짜증이 있는 게 똥땡이 생긴 게 제가 인상한 것이 이제 왕벌. 예, 왕벌. 왕벌인데, 이제 이따 그 관광버스 춤도 자르고, 이제 다음에 이제 노래도 한번 부르고, 저는 소생은 그냥 길거리 우리 어머님들을, 아버님을 빌려고 1년 365일 중에서 약 한 300일을 길거리에서 아버님, 어머님께 재롱을 떨고 있는 각설이 봉커니입니다. 많이 살아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리였죠.